백제 수도 공주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공산성. 2011년 이곳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유물이 발견됐다. 공산성에서 57 갑옷 나온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찰갑이라는 갑옷 조각인데 이게 왜 여기서 이런 게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겁니다. 아니 동아시아 세계에 처음 있는 거죠. 처음 만나는 유물이고 누구도 보지 못한 유물을 내가 먼저 만났다는 거죠. 현장에서 상당히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가죽에 오칠을 한 갑옷 조각이 천 편이 넘게 발견된 것이다. 이 갑옷이 그 유명한 백제 황칠 갑옷인 것일까? 잃어버린 백제사, 그 비밀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64년간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된 공산성. 서기 660년,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공산성 전투로 유명한 곳이다. 해발 110m, 둘레 2450m로 축조된 이 성에서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신라와 당연합군에 의해 최후를 맞았다. 이 공산성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돼 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백제의 왕성 자리에 들어선 마을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원래 공산성 안에서 이곳 성암마을은 가장 넓은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유적만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는 방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성암마을에 백제 역사민속촌을 만들어서 좀 더 공산성을 더 알리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산성을 중심으로 백제의 흔적 찾기가 계속돼 왔지만 뚜렷한 유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던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성안마을을 역사민속촌으로 만들기로 하고 이곳에 있던 민가를 이주시킨다. 마을이 사라지자 넓은 터가 드러났다. 뒤로 산을 놓고 앞으로 강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의 지형. 방어를 위해서는 천혜의 조건이지만 문제는 배수였다. 여기 지형을 살펴보면 골짜기가 깊은 데예요. 그러니까 공산성 전체 내에서 가장 골짜기가 깊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물이 몰릴 경우에 이쪽으로 가장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굴팀은 백제 시대에도 이 지형에 물이 가장 많이 몰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성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성벽 안쪽에 저수시설을 만든다는 점에도 착안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저수시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저수시설은 땅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물을 담아놓는 시설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유물들, 생활 물건들이 이렇게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빠질 경우에는 뭐 별도로 중요한 유물을 건져내지 않느나 그냥 빠진 상태에서 폐기, 그냥 그 상태로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퇴적이 되면 유물이 빠진 거에 반대 순서대로 어떻게 이제 유물이 생겨났는지, 사용됐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고고학 자료가 되는 거죠. 민속촌 공사에 들어가기 전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해보는 조사였다. 혹시 뭔가 있다면 저수시설로 추정되는 바로 이곳에 있지 않을까. 굴삭기가 동원됐다. 그러나 저수시설이 있을 거란 예상은 빗나갔다. 파도 나오는 건 그저 모래뿐. 어디에도 물의 흔적은 없었다.
이미 땅속으로 6m는 들어온 지점. 더 파들어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터였다. 아쉽지만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 여기에는 백제시대 유적이 살아있지 않은가 보다 생각을 해서 조사를 멈춰야겠다. 근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을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만 멈추자. 근데 뭐 일반적으로 수신호, 이제 포크레인한테 하는 수신호는 멈추라는 신호는 사실 주먹을 딱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속상하니까 에이, 그만두시자고. 이렇게 뻗었는데 이 수신호가 잘못 인식된 거예요. 발굴단과 굴삭기 기사의 어긋난 수신호. 멈추라는 것을 더 파라는 것으로 알아들은 굴삭기 기사는 1m 깊이의 땅을 훅 퍼냈다. 그러자 7m 깊이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올랐다. 고대하던 뻘층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더기로 나온 밤껍질, 복숭아씨도 있었다. 드디어 1400여 년 전 숨겨져 있던 백제 속살이 드러난 것이다. 쉽게 부패되는 유기물이 이렇게 온전하다면 또 다른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저수시설이 있을 거라 예상한 곳에서 저수시설을 발견하지 못한 반면 물길을 막기 위한 축대의 존재가 드러났다. 또 하나, 성벽 안 저수시설의 위치도 새롭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곳엔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 무엇을 감추고 있을까? 그러나 발굴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1000년 넘게 퇴적된 토층이라 발은 진흙 속에 빠지고 땅을 파면 물이 솟아올랐다. 양수기가 동원됐지만 솟구치는 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기 현장을 하는데 양수기를 다섯 대를 돌렸거든요. 다섯 개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그 골짜기 안에서 물을 계속 퍼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솟구치는 물만도 어마어마한데 폭우엔 아예 속수무책이었다. 그야말로 물과의 전쟁. 행여 드러난 유구가 손상되지 않을까. 발굴단은 오로지 그 걱정뿐이었다. 잠을 자다가도 급격하게 비가 오면 예상치 못한 비가 오잖아요. 그럼 산에 유구를 그냥 펼쳐놓고 왔을 경우에는 그 유구를 덮기, 비닐을 덮기 위해서 밤에 후레쉬 들고 현장으로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큰일 났다 생각밖에 없죠. 큰일 났다 생각하고 뛰어갔다가 다 덮고 내려오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바탕 폭우가 휩쓸고 간 어느 날, 그날도 발굴단은 진흙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엉켜있는 진흙 속을 조심조심 조사하는데 진흙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다. 그것은 갑옷 조각이었다. 가죽편에 10번 이상의 오치를 해서 철처럼 견고하게 만든 후 그것을 조각조각 이어 만든 오칠 비늘 갑옷. 그야말로 백제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런 갑옷편이 무려 1000조각이 넘게 발견됐다. 갑옷 한 벌을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양이었다. 공산성에서 57 가분 나온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고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유물을 찾아서 나와서 우리에게 얻어졌다는 것은
이건 뭐 기적으로 표현해서는 좀 언어가 좀 부족할 마땅히 표현할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만나는 유물이고 누구도 보지 못한 유물을 내가 먼저 만났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때 그 저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복 있는 사람이라 칭찬을 해주면서 일을 했어요. 놀란 가슴을 겨우겨우 진정하고 계속해서 진흙을 털어내는데 잠깐만. 어두운 진흙 사이로 언뜻 드러나는 선명한 붉은 빛깔. 너무 놀란 나머지 혹여 대나무 칼에 긁힌 건 아닐까. 발굴단은 그 짧은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잠깐만. 글씨 떴지? 우와. 우와. 전자다, 전자. 동영상 찍어? 네. 살짝 들어보자. 오칠 갑옷엔 붉은색 명문이 적혀 있었다. 요 옆에서 살짝 봐봐. 대구전? 가운데 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에는 잘린 글씨는 적자 같고 왕무영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갑옷의 글자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관 19년. 우와, 이게 정관 19년이야? 이 놀라움 엄청 컸습니다. 갑옷의 형태보다도 정관 19년이에요. 사실 우리는 역사 기록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뭐 삼국사기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대한 많은 갈증을 갖고 있는데 고고학 현장에서 정확한 기념명을 가진 기념명이 노출된 거죠. 당태종의 연호인 정관 19년. 이는 서기 645년 의자왕 5년이었다.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자료였다. 놀랄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오칠 갑옷이 출토된 바로 그 자리 그 밑에서 또 다른 갑옷이 발견됐다. 말을 보호하는 갑옷, 마갑이었다. 이뿐인가? 오칠 갑옷과 말갑옷 사이 철로 만든 찰갑이 곱게 말린 채 놓여 있었다. 세 개의 갑옷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던 것.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묻은 것으로 보여졌다. 불탄 흔적이 있는 기와 그리고 화살촉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렇다면 갑옷과 불탄 흔적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 특히 그 유물과 함께 거기에 전쟁 흔적이 있었거든요. 불타고 화살촉 수거하게 되는데 못하고 난장판이 된 그런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흔적 자체로 봐서 우리 백제마을이 멸망할 때쯤에 의자왕이 그냥 항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한판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660년 백제의 멸망은 의자왕이 닷새 만에 무기력하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공산성에서 의자왕은 마지막까지 한 거를 하지 않았을까. 역사적 추정이 그것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실제 남아있는 역사가 고고학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이 좀 더 서로 보완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왜곡되게 알고 있는 역사를 좀 더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현재 성안마을 발굴 작업은 약 20% 정도 진행된 상태다. 발굴단과 굴삭기 기사에 어긋난 수신호. 1400여 년 전 백제사를 푸는 비밀의 문은 그렇게 우연인 듯 열렸다.